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학하지 말고 신발끈을 다시 동요 맵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학하지 말고 내가 왜 그랬던가, 나는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자학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요 맵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송년 엽서라 하는 그런 시에서 이렇게 읊었어요.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가 떨어지듯 나무 잎에 바람 한번 스쳐가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떠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은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하는 그런 송년시였죠. 송년엽서 해서 송년의 시를 읊었습니다. 인생은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주라는 것은 출발선생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 신호가 울리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뛰어가는 운동 경기가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이론은 출발 선생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간다면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꼬린 지점에 거의 다다른 그런 상황, 그런 상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쓸 당시 그리스의 도시에서는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티미안 경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 2년마다 열리는 경기였는데 사도 바울께서도 어쩌면 가끔씩 이 경기를 참관했을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땀을 흘리면서 골인 지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리면서 피를 튀기는 교투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황제로부터 올개간을 받아 쓰는 승리자의 영광을 보면서 성도의 삶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사도는 여러 번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면서 신앙 생활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운동 경기를 빗대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상이 있습니다.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많이 보았죠. 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환호를 하면은요, 수상자들이 붉은 카핏 위를 걸어나와서 수상 당상에 올라섭니다. 국가가 스타디움 가득이 울려퍼지고 그리고 국기가 귀향이 됩니다. 수상자의 얼굴은 상기되고 수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가슴이 더불어 뭉클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저 전 수능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저
어린 것이 상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살이에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먹고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몇 군데 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하는 말씀이 디모데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참 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기에 참가했다고 상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100m 단거리 달리기만 보더라도 한 경기에 30여 명이 출전합니다. 예선에서 대부분 탈락하고 결선에 8명이 출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 2, 3등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단에 참가했다고 다 목에 메달을 걸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보면요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뚜껑이 없는 무게차에 태워서 앞세우고 그 다음엔 은메달, 그 다음엔 동메달,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요 한꺼번에 버스에 태워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 다른질 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상을 다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상을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상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상이 똑같다고 영광이 똑같은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바로 매달린 것도 황송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한 베드로하고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죽는 순간 주님이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구원받은 강도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손톱만큼도 헌신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했던 교인과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를 묘비에 새겨달라고 유언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르 박사님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같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피로 판단 사실을 우리 교우들이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당일을 통하여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부서장과 위원장들을 임명합니다. 남녀 선교회장과 청장년회장을 인준합니다.
도석장, 속회 인도자, 속장들을 임명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임명합니다. 성가대원들을 임명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선수에게는 달리기 종목을, 어떤 선수에게는 원반 던지기 종목을, 어떤 선수에게는 권투 종목을 맡기듯이 여러 교우들에게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역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충성해서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상을 얻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도 저렇게 푸신하게 자기와 싸움을 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이상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아야 하겠느냐,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어느 권투 해설가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권투 선수가 먼저 자기와의 싸움인 체중 조절에서 실패하면 경기는 보나마나 진다는 것입니다. 권투에는요, 경량급이니 중량급이니 하는 체급이 있잖아요. 자기 체급에 맞도록 식사를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체중 조절을 잘 해야지 시합이 임박해서 한증탕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땀을 빼서 몸무게를 맞추면은 이미 진 시합이라는 겁니다. 자기 절제를 하지 않으면요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절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디미안 경기 출전자들은 10개월 전부터 가정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합숙 훈련을 하란 말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가려서 먹고 가시고 가려서 마시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기 절제를 10개월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영웅 황영조 선수의 고백, 지옥 같은 훈련 과정에서 숨이 차오르고 옆구리가 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면은요 달린 차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이 차고 옆구리가 걸리고 뛰다 보니 옆구리가 걸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면은요 야,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차들이 달려오면은 그 도로를 뛰다가 저 속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기 절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자기 절제에 성공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죠. 옛날 어느 동네에 한 형제가 양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이마에 양 도둑이란 화인을 받았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는 화저로 이마를 찌었는데 양 도둑, 십 thief, 이런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앞글자만 해서 ST 이렇게 두 자만 딱 해서 찍었습니다. 그 형은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라통이 치미는 자기 성질과도 싸웠습니다. 움켜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 욕심과도 싸웠습니다. 형을 닮아서 자존심이 상하면 하루도 못 사는 그 자존심과도 싸웠습니다. 자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못 베기는 그 성깔과도 싸웠습니다. 뭐 훗날 동네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이마에 쓰인 ST란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 어머니들에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이마에 ST가 있잖아, 그 무슨 뜻이야? 그 엄마가 대답하기를 옛날 일이어서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할아버지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할아버지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인격을 보면은 아마 성자, 세인트라는 단어의 앞글자와 뒷글자가 아니겠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새해부터 차기 절제에 송구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고민한 내용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오늘 고린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향이 있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게임이 있죠. 눈 가리고 그 자리에서 몇 바퀴 돌다가 달려가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 우리가 해봤죠. 앞을 못 보게 눈을 가리고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뛰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반대쪽으로 뛰어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임을 보고 웃긴 하지만은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쩌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난 늦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러면 성도들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가볍게 하고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어가자는 거예요. 뛰어가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속이 상하여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예수님이라면 이 분노를 어떻게 삭히셨을까 생각하십시오.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삶의 고통이 무척이나 모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머리에 쓴 가시관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워질 때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를 용서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것이 상을 얻는 삶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 인생이 바라봐야 할 것 하면은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큰 것이 아니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상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들려줄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려운 한 해를 달려온 자기 자신을 열매가 부실하다고 너무 나무라거나 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우들 어려운 한 해를 달려오면서 뒤돌아보니까 뭐 열매가 없어, 열매가 부실하다고 착하거나 자신을 나무라지 않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실패한 일도 보이고 실수한 일도 보이고 결렸던 일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착하지 마십시오. 힘들지 않은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한 해였습니다. 종현이라는 가수가 부른 하루의 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몇 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힘들게 하루를 견딘 부부가 서로의 어깨를 얼싸 안으면서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루의 끝, 너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내게도 내 어깨가 뭉툭한 나의 두 손이 지친 너의 하루 끝 포근한 위로가 되기를 자연스레 너와 숨을 맞추고파. 맘껏 울 수도 또 맘껏 웃을 수도 없는 지친 하루의 끝, 그래도 그대 옆이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다 숨 넘어가듯 웃다. 나도 어색해진 나를 만나죠.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그댄 나의 자랑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 교우들에게 들려줄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어제를 훌훌 털어버리고 신발끈을 다시 동료 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출발한 선상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환영하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누가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그림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고린 지점에서 나를 아는 허다한 증인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뻐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